그런 많은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없었으니까. 이름하여 배우는 꽃길, 배우는 꽃길 특집. 비어설 때도 빡 때리는 거예요. 오늘 햄버거 먹을게요. 아시겠어요? 공주의 남자 보셨나요? 네, 봤어. 저는 예민하고 지진 선배님은 따뜻하고. 아, 그렇게 결론을 지으시겠어요? 아, 나한테 왜 이래. 아, 이거 뭐 없어. 나 오현이에요. 역시가 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조세호 씨가 그 양세호 씨하고 양세찬 씨하고 네네네네.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아, 제가 잠깐 일 때문에 갔다가 네. 세영 씨도 시간이 돼서 만났죠. 아, 그러면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준비되겠네요. 일단은 에피소드보다도 네. 양세찬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 그러니까 제가 사진에 양세호 씨만 있었는데. 아~ 양세호 씨랑 이제 후배 이진호 씨가 있었는데 아~ 기사에는 이제 그분을 양세찬 씨라고 써서 네, 졸지 양세찬 씨. 아, 이진호 씨랑 양세찬 씨 헷갈린 거예요? 네, 양세찬 씨가 저는 한국이에요. 아~ 이렇게. 네네네. 아, 본의 아니게 기사 때문에 그렇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에피소드는 아니... 여기까지예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대만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네네. 공항에 좀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아, 네. 아 무슨 저 박명 씨가 좀 난동을 피우고. 아, 제가 지금 위치가 좀 난동이라뇨. 나랑 하시네. 아, 뭐 박명수 그러면서. 아, 박명수요? 예, 예. 박명수랑 발음이 안 된다고. 아~ 대만 팬들이 화들짝 놀라며, 예, 저에게 좀 많은 좀 그 외침을. 관심을 좀 보일 줄. 예, 예, 예. 네, 누구랑 나섰습니까? 예. 한이요. 예. 아~ EXID 한이. 예. 아~ 아무리, 그렇지만 박명수란 말이 들렸어요. 아, 어쨌든. 박명수 비켜 아닙니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또 박명수 씨 외쳐주시니까. 네네. 네. 아, 이제는 정말 좀 우리가 시장이 작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월드마켓으로. 사실 그 시장보다 더 작은 게 박명수 씨의 속이에요. 박명수 씨의 속도 좀 키워주시고. 정말 그런 식으로 저를. 네, 네, 네. 표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잘 되게 노력한 거 그냥 밀어주면 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저도 좀 고칠 테니까. 오프닝 때. 예.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웃기려고 하면은 안 보면은 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정말로. 예. 자, 어쨌든 또 박명 씨가 기분 안 좋게 오프닝 시작하지만 예, 예. 아, 그럴 때마다 저희 방송 때 재밌게 진짜. 저번에 저희 기분이 아, 그럼요. 네. 저희들이 도와주면 돼요. 아, 그럼요. 그렇죠. 자, 오늘 해투동을 찾으신 분들은요. 맡은 역할은 죄다 흙길이지만 오. 이분들이 배우로서는 꽃길만 걷는 아, 요즘 최고로 핫한 배우분들입니다. 이름하여 배역은 흙길, 배우는 꽃길 특집. 자, 주인공들 한번 모셔볼까요? 나이스! 나와라! 경호! 경호 누구세요? 경호! 어? 경호입니다. 비주얼을 모두 갖춘 아~ 로맨스의 여신, 20년째 벚꽃길 정주행인 홍수연! 예~ 20년째 벚꽃길이군요. 그렇죠. 아직 20년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저희 쪽에서는 20년으로 딱 이게 좀 아, 아니, 10년, 저희가 정확한 10년.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아, 10년 조금 넘었어요. 20년! 아, 네. 미스티에서 절절한 수뇌부로 충격 반전을 선사한 분입니다. 드라마도 접수한 뮤지컬의 황태자죠. 바로 임재경! 예! 야! 한명호. 아, 대단해요. 자, 언니는 살아있다 해서 연민정 뺨치는 역대급 악녀로 등극했죠. 시스터 막내에서 대세 배우로 성장한 다솜! 예! 와우! 김다솜 씨, 김다솜 씨. 리턴 악벤져스 4인방 중 한 분이죠. 야. 소름 돋는 마약 중독자로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킨 윤정원 씨. 자, 우리 그 배우는 꽃길, 배우는 꽃길 특집. 아니, 저 네 분 다 뵙고 싶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정 기간 네. 드라마 두 개로 살았어요. 아, 그래요? 뭐예요? 리턴하고 미스틱. 아, 진짜? 아, 미치는 그 절묘하게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네. 우리 함영훈 씨 역할을 했던 아, 임태경 씨. 아. 아니, 근데 그 네. 임태경 씨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가고 싶은 3대 프로그램 하나 해투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예능 이 세 개 프로그램은 섭외가 들어오면 꼭 하겠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피 투게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런던으로 출국 예정이었는데 스케줄 다 뭐 미뤄 해피 투게더 할래 그러고. 아, 진짜요? 네. 아니
역대 많은 분들이 오늘도 뭐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만 해투 때문에 일정을 바꾸시는 분들 많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영국에서 어떤 일정이죠? 런던에... 아, 런던에서 아 뮤지컬 관련. 아, 그 중요한 일정인데. 야. 아니 근데 그 3대 프로그램 나가고 싶은 3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하나가 해피투게더였고요. 네. 또 하나는 정글의 법칙. 아 정글의 네. 법칙. 정글.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네. 아. 무한. 네. 야, 세 개 중에 두 개가 유죄. 아, 그렇네. 아직 저희 상처가 안 묻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대들면 좀 얘기 안 했어. 알았어. 연기 진짜 안 된다. 아니, 그 해투에 나오시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스티 작품 끝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약간 쟨 저만의 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좀 말을 아끼고 싶다는 생각? 말을 아끼고 싶은데 토크쇼에 나오셨어요? 슬슬 앞으로 안 맞거든요? 아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그럼 가져와. 인터뷰를 안 하겠지. 인터뷰를 안 해야지 토크쇼를 런던 보내, 런던 보내. 말을 아끼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안 했는데 마치 제가 인터뷰 한 양 인터뷰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야, 아, 이거 내가 인터뷰를 안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구나. 생기는구나. 그래서 직접 네. 내가 토크쇼 나가서 해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피투게더에서. 아~ 아니면 임태경 씨가 전현무 씨한테 사과할 일도 있다고. 에? 아 그래요? 되게 오래 전인데요. 네. 전현무 씨를 사석에서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래방이었나? 맞아요. 어, 노래방. 아, 기억을 하시네. 네. 그 제가 김현욱 아나운서하고 굉장히 친한 친했었는데. 김현욱 아나운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선배분들한테 많이 맞으셨죠. 그때도 깐죽. 네, 전욱이 형이 친하니까 이제 제가 깐죽됐는데. 아~ 근데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마포시다 저는 기억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기억을 하시는구나.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배한테 많이 맞죠? 근데 그 눈빛이. 함영웅이죠. 너무 그 미스티에 나오는 아 그렇다고 임태경 씨가 네, 좋게 보이지 않죠. 네, 학교를 예원 학교 나오고 뭐 태권도 선수도 하고 해서 선후배가 굉장히 네, 그런 걸로 네. 알고 이제 저는 그렇게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하극상인 거예요. 아, 저 이게 좀 말은 선배들한테 많이 맞죠. 이런 얘기는 내가 너 한번 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배포돼 있는. 네, 맞아요. 약간 느끼셨죠 전현무 씨. 느꼈죠. 움찔하셨어요 그 당시에 조금 좀 쫄았어요. 아 쫄았고 네. 그 5분 정도 뒤에 전화 온 척하고 나갔어요. 여보세요? 예예. 네. 그리고 전웅이한테 문자 했어요. 나 집에 갈게요. 어떻게 아니, 행동을 하길래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했어요, 네. 전현무 씨가? 참 일단 먼저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요. 어떤 하나를 꼬집어서 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등장부터 등장부터 나갈 때까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가 미스티를 보면서 마음 편치 않은 게 제가 노래방에서 봤던 표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다솜 씨 이제는 뭐 신스타의 다솜이 아닌 우리 김다솜 씨입니다. 진짜 잘하더라. 아니 그 다솜 씨가 진짜 네, 연기를 잘해. 근데 다솜 씨가 네. 그 오늘 드라마 얘기보다도 조세호 씨와 좀 청산해야 될 과거가 있다. 근데 뭐 매주 뭐 청산하고 네. 뭐. 여자만 나오면 뭘 청산해. 아니 근데 네. 공교롭게도 자꾸 그러네요. 아, 어떤? 아 저 데뷔 초에 네. 세호 오빠가 예능 방송에서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안 한 사람이 야, 쟤는 명령이야. 사석이고 방송이고 안 가리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야. 볼든말 고백이요. 너무 진심같이 느껴졌던 게 예. 보통 그냥 예능 방송에서 아, 너무 팬이에요. 진짜 좋아해요. 뭐 그 정도죠. 이 정도인데 네, 세호 오빠가 직접 본인의 이제 성장기를 담은 포토 앨범을 직접 손수 제작을 해오셨어요. 아니 성장 앨범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거를 주시면서 태양의 나만 바라봐라는 춤을 아, 그 혹시 그 민소매 같은 거 입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룸메이트? 아니요, 아니요. 세 바퀴에서. 아, 네. 세 바퀴에서. 세 바퀴에서 이제 시스템. 박명수 씨 하는... 아니에요, 세 바퀴? 아, 그때는 아니, 박명수 씨가 잘 못한다 그래서 좀 이제 빠지시고. 아, 사실 그대로. 네, 사실 그대로 네.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는 저도 그 소집 해제를 하자마자 네. 이제 복귀를 했죠. 예. 네. 네.
사실이에요. 여보야. 순정 앨범을 왜 줬냐? 왜 했냐? 저랑 남창희 씨랑 세바퀴 고정이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매주 이제 뭐 여성 게스트분들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솜 씨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제가 뭐, 느낌이 어떻게 됐어요? 아,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드신 앨범이어서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웠죠. 방송이고. 네. 만약에 끝나고 연락처를 정중하게 물어봤으면 좀 알려줄 용의도 있었습니까? 네. 진짜? 네. 진심이네. 저는 연락처를 물어보는 분들한테 빼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맺은 인연이 또 되게 좋은 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아요? 네. 지금? 근데 그러면...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물어보지 그렇게 했으면. 왜 안 물어봤어요? 리액션이 엉망이었구나. 그때. 단지 일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는 항상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원래요. 다솜 씨가 물어봐요. 세우 씨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한 이 다솜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특집이 배역은 흑길, 배역은 꽃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흑길을 걷게 됐는지 이걸 한번 전현무 씨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임태영 씨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에서 이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섬에 14년간 갇혀지게 되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는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의 비극적인 사랑에 고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최애 드라마 미스티에서는 사랑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김남주 씨 대신에.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철컹철컹 평생 깜빵 생활. 가족들도 이제 작품 들어간다고 할 때마다 이제 걱정을 하신다면서 이번에 또 뭐 이번에 어디 가니?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작품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번에도 죽니? 이번에도 죽니? 좀 안 죽으면 안 되니? 늘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작품들 외에도 거의 대부분 저는 죽더라고요. 아니 충격적인 게 리스티가 첫 드라마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데뷔가 15년 차신데 데뷔 이제 16년. 16년째 돼가지고. 아 첫 드라마세요? 네 제가 그 예전에 여름향기라는 송승헌 씨가 나오던 드라마 관련된 프로모션 공연이 있었어요. 자리에 이제 송승헌 씨가 오셔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네. 사람 얼굴이 도자기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송승헌 씨가. 네, 그 비하면 저는 완전히 뭐 저는 토기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임태경 씨가 토기면은 이쪽은 거의 뭐 저희들은 뭐 네. 저희는 토인이죠 토인. 근데 갑자기 미스티를 선택하셨어요. 이번에도 미스티가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못한다고 했었죠. 도자기 네. 피부가 아니라서. 그것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캐스팅 디렉터 분이 저를 설득을 하시는데 미스티의 모든 캐스팅은 다 정해졌는데 한명우 역만 배역을 못 찾고 계셨었대요. 그런 상태였는데 저를 무대 위에서 보고 저 사람이 한명우 같은 느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아유 저는 못해요. 아니 저는 깜냥이 안 됩니다. 아유 이러고 있다가 어느샌가 대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대본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어서 되면서 이제 약속을 받았죠. 피부 걱정하지 말아라. 후작업이 요즘에 너무 좋다. 후작업이 잘 돼 있으니 네 믿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게 됐죠. 근데 후에 그 모니터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만족하셨나요? 도자기 처음 나왔어요? 아니요. 제 피부보다 제 원래 상태보다 더 나쁜데 이거는 도대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았어요. 부작용 있다면서요 보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심 싸놓고 물어보고 싶은데 또 참다가 한 3회차쯤 촬영이 갔을 때 그 후 작업하는 조연출 님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만나가지고 그 후 작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희 너무 예쁘게 나오셔서 콘트라스트 빡 줘가지고 되게 거친 질감으로 역할 때문에 제가 바라던 후 작업과 반대로 더 거칠게 했구나. 더 거칠게 역할이 자꾸 이렇게 어두운 쪽에 이렇게 가니까 네. 제가 좀 이렇게 예뻐 보였대요. 아 근데 본인만 민감하신 거 같아요. 저희는 그럼요. 보면서 뭐 피부가 왜 저리는 저희는 피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배역에 흠뻑 빠지나 그걸 보거든요. 아 보신 거예요?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아니요. 저 시사 개그맨이니까요. 네. 아, 프로방송이네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아니 그 홍수영 씨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데 미스티는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셨다고. 네, 예, 너무 재밌게 봤고 임태경 씨도 예. 되게 인상 깊었고요. 드라마에서 여자 캐릭터가 좀 주체적으로 나오는 작품이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너무 멋지게 소화하셔서 예, 저도 아 나도 언젠가 저런 배역 맡으면 너무 좋겠다. 아니면 미스티 같은 드라마 나도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진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뭘 여쭤보고 그, 싶으세요? 저기 뭐냐 그 방에서 네. 이렇게 출소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아.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임태경 씨가 실제로 출소. 어, 저는 지금 출소 후 해결인 줄 알았어요. 공부 준비하는 거야. 제 스스로를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 이 혜란이 감추고 싶은 과거는 나만이 이제 다 안고, 너는 다 잊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 그건 내가 안고 난 절대 밖으로 안 나갈게. 그래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건데요. 아.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제가 인터뷰를 했던 말간 내용 중에 이게 있는데요. 사석에서 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기사가 황영우는 정말 멋진 캐릭터. 그러나 편집이 아쉬웠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해가지고 밑에 무슨 전혀 설명도 없이 왜 그런 그냥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신호흡에서는 지금 드라마에서 방송된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있었어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원본. 그 방송에서는 이제 금은방에서 맞아요. 일이 네, 네. 거사가 치러지는데 사실은 배경이 그때 그 장소가 모텔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모텔에서 그 혜란과 그러니까 아, 김남주 씨가 맡았던 혜란과 그 이제 살해당한 그 사람이 나오는 걸 함영우가 보고 어떻게 된 일인가를 혜란에게 물어보는데 혜란이가 이제 자기가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에 명우가 결심을 하죠. 명우는 그때 서울대 법대에 합격돼서 이제 법대를 가려고 하던 친구였는데 죽이고 싶다는 말에 그래 내가 그러면 대신하고 너는 네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루어 이 어두운 것들은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 나오진 않죠. 이제 처음 신호흡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그래서. 얘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아 신호흡에서는 이런 이야기였어. 그랬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류도 그렇고 좀 순화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뭐 제가 촬영을 했는데 편집이 돼서 제가 아쉬웠다 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정확히 수정을 할게요. 편집이 예. 아쉬운 게 아니라 후작업이 아쉬웠다. 예. 그건 사실이니까. 그 작업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지금 홍수영 씨 어떻게 좀 그 좀 궁금함이 좀 해소가 되셨어요?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김남주 거를. 사실 그 홍수영 씨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저도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잘 얘기하는 홍수영 씨의 특징이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미스티가 참 좋은 작품인데 사실 결말 부분에 약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이번 출연 배우분들이 다 너무 감탄했던 게 처음부터 첫 미팅 때부터 대본이 너무 재밌다. 그게 이구동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서 누가 범인일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대본상으로 처음 봤을 때는 와 정말 완벽해. 충격이었어. 완벽하다.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잠깐 다른 거 이제 몸을 어찌 생각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희 배우들이 반응과 좀 달라. 네 배우들이 받았던 그 쇼킹함과는 좀 조금 약간 그렇게 또 뭐 추측들을 하시면서 예, 예. 네. 추측이 나왔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네. 자기는 이렇게 또 싸우고 네. 다른 반응이었어요. 바랬던 결말이 있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아 좋습니다. 우리 그 임태경 씨 얘기를 살짝 좀 들어봤는데요. 다솜 씨는 어떤 흑기를 또 보셨는지.
별난 며느리에서는 상상 초월의 시집살이로 이제 가시밭길 걷는 며느리 역할을 맡았고 언니는 살아있다에서는 사기 결혼, 납치, 살인 교사와 같은 각종 범죄나 범죄는 다 저지르다가 야, 이분도 또 그렇잖아. 벌 받아 눈이 멈. 맞아. 실명한 채로 설마 철컹철컹. 그래서 깜빵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요새 빵 가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여기 빵을 많이 가네요. 예. 야. 눈이 멀어서 철컹철컹은 좀. 네, 좀 힘들. 굉장히 힘든 역할이에요. 네. 아, 근데 원래 제안받은 건 좀 착한 역할이셨다고요? 네,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왔던 건 착한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회사에서도 착한 역할이 아무래도 이미지에 예, 예. 좋으니까 예. 착한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근데요? 작가님을 보니까 김순욱 작가님인 거예요. 예. 어? 악녀... 장보리부터 네. 시작해서. 예. 악녀를 굉장히 잘 매력있게 그려내시는 작가님이 있고 그거를 보고 아 이거 악녀를 해야지. 이거는 악녀를 해야지. 이거는 악녀. 네. 잘하면 대박이겠다. 정말 대단한 게 연기 생활을 얼마 안 한 상태에서 악녀를 제대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설프게 하면 욕먹고. 아, 당연하죠. 근데 네. 너무 잘 소화했어요. 원래 좀 그런 캐릭터에 임팩트 있는 캐릭터에 좀 동경이 있었어요. 아, 임팩트 있게. 네, 원래 제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착한 캐릭터보다는 그치. 조금 나쁜 캐릭터한테 조금 더 저는 예를 들면 영화 속에 어떤 그 나쁜 캐릭터를 좀 좋아하세요? 뭐 배트맨 같은 거 보면 다 배트맨을 좋아한다면 저는 히스리스죠. 조커를 좋아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가 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예능 쪽에서 명수형 같은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이죠. 남자도 좀 나쁜 남자도 예외도 있어요. 아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악역은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악역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역시 극심에서의 신스타 효린이죠. 나는 저 다솜이 때문에 다솜씨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다솜씨 연기를 봤는데 그 장님 연기를 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해. 순대국밥 맞죠? 진짜로 눈이 먼 것처럼 연기를 하시던데. 아니, 사실 그런 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눈을 가리고 한번 생활을 해보자. 진짜로? 집에서? 네, 집에서 눈 감고 밥 먹고. 실제로. 눈 감고 화장실 가고 눈 감고 냉장고에서 먹을 것들을 찾고. 대박이다. 땅바닥을 거의 기어다녔어요. 하루 종일. 어떤 느낌일까 해서 감각을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했구나. 네. 제가 되게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모든 게 다 빠른데 이제 눈을 가리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되게 느려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조금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동훈 씨 네. 그 역할도 역할인데 역할 때문에 그런 거 되게 피곤해 보이고. 아니 인터넷에서도 예, 좀 그렇죠. 많이 누워 있었어요. 아니 늘 누워 있고 지금도 조금 이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셔도 아, 오랜 네, 시간 네. 녹화를 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링도 좀 꽂아드려. 괜찮아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얼굴도 좀 많이 아파서 얼굴이 허약 체질인데요. 지금도 리턴 찍는 줄 알았어요. 계속 좀 얼굴이 창백하죠. 아 이게 좀 매간도 없다. 일단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죠? 네네. 예. 예. 마음이 놓이네요. 윤종훈 씨는 어떤 흙기를 좀 걸었나요? 아, 또 조사해 왔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는 이제 잘 나가는 대학교 학과였죠. 근데 그 급하게 군입대를 하면서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미생에서는 시종일관 괴롭히던 권율서 장그래한테 밀려서 정규직이 되면서 공무 스펙 사업입니다. 역시 4회 만에 아, 또 4회 만에 하차를 하시고 네. 리턴에서는 유리멘탈 약물 중독자의 친구들한테 네. 늘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친구를 죽이고 이분 역시 철컹철컹 빵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빵 생활을 하시네. 오늘 빵 특집 아니에요? 정양이가 기승전 철컹철컹.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서 뽕으로 돈 번다는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그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시는 분들 너 누워서 어떤 분이라고 무슨 분이 제가 4회 누워 있었는데 근데요? 근데 이 4회가 중간에 좀 일련의 사건이 좀 있으면서 좀 방송이 이제 조금 뭐 죽는다고 하죠? 죽을 때 한 좀 길어진 거예요 기간이 네. 남들이 볼 때는 한 달 정도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지. 일주일에 하나 방송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야 누워서 꽁돈 잘 번다 뒤에서 그러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봉태규 씨가 원래 윤종훈 씨 역할을 탐을 냈었다면 아 진짜? 네네 아니 근데 뭐 태규 형이 탐내기도 했었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태규 형 역할을 처음에 하고 싶었어요. 봉태규 씨 역할 매력적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대본 주시고 신호 주셨는데 그러니까 태경이 맡은 학범, 김학범 역할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김학범 누구야? 물어보니까 아직 제안했는데 그분이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아, 왜냐면 태경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 맞아요, 맞아요. 예능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태경 형이 직접 이제 리딩하러 왔는데 저한테 나 사실은 서준이 역할 하고 싶었어. 그래서 두 분이 바꾸시죠, 그래서. 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알았다. 정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봉태규 씨가 굉장히 좀 무서운 역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쫄보 중에 쫄보다라는. 아, 그런 쫄보가 없죠. 아, 그래요? 아, 그런 쫄보가 없어요. 진짜 연기 잘한 거구나. 뭐, 맞는 장면이 몇 개 있었어요, 저한테. 네. 이제, 맥주캔 때릴 때는 이마를 때려야 되는데,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때려. 네. 여기. 자꾸 계속 엔지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못 써요. 하, 알겠어? 여기 알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엄청 세게 맞았거든요. 벽돌, 비를. 아~ 리허설 때도 빡 때리는 거예요. 벽돌이 진짜 벽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스폰지긴 한데 이게 좀 단단한 스폰지예요.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도. 네. 어, 그래도 일단 아프죠? 딱딱하니까. 예, 네, 아, 그럼. 예. 그리고 이미 본인이 나 진짜 쫄보라. 이거 좀 진짜 약하게.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정말. 마지막에 이제 트로피로 치는데. 연기를 하면서도. 딜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제가 언제 뛸지 몰라가지고. 연기가 안 되지. 네. 원래는 한 번 치는 건데. 네. 제가 한 번 더 치고 싶더라고요. 나도 좋으니까. 괜히 얘기 내고. 두 번 쳤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엄부지매. 죄송한데, 뭐 컬러리스트세요? 아, 근데 질문이 날카로우신데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호기심이 많은 분이에요. 얘기해주세요, 홍수미 씨. 아니, 그 역할이 네 명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나쁜 사람, 뭐 똑똑해서 나쁜 사람. 그 윤종훈 씨 한 거는 입체적으로 그려졌거든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나빴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만드셔서 작가님이 그쪽 방향으로 써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그렇게 나왔어요? 대공감이지 않아요? 대공감이지. 저는 그 정덕현 씨 호기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짧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너 작가님이 그렇게 써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결말이 그렇구나.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결말. 범인이 누구냐고. 맞아요. 드라마 하면서 제일 많이 연락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녀시대 윤아 씨가 엄청 저한테 많이 연락을. 결말 궁금하다고? 네. 종우 씨 혹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 저와 저한테. 아니, 알려주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약간 이모티콘 이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거. 아,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너만 알고 있어.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거 만약에 발견 때문에 한 번도 없습니까, 종훈 씨? 아, 그럼요. 부모님도 안 돼요? 아, 그럼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했겠죠. 아. 잘 넘어갔어. 위기 있었는데. 그때는 여자친구 없이 지금은 이제 드라마 끝났으니까. 아, 지금 이제, 생각이 있긴 있어요. 뭔가 정말 좋은 기회가 오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갑자기요? 예. 솔직하게 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호감이 가시는. 있으신가요? 진짜. 이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솔직히 얘기하죠. 맞아요. 트렌드인데 왜 들키셨어요? 배우예요. 아니, 트렌드인데 왜 들켰어요? 트렌드랑 반대로 가.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누구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나 봐요.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니, 그 이제 근데 저 혼자만이고. 아, 지금 이제 그쪽은? 네, 그쪽은 모르시고. 조심스러우시구나. 네, 조심스럽고. 만약에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그래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약간 두 분에게 좀 그. 썸이 있구나. 네. 뭐 느낌은.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 거네요. 네네,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예계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오케이. 배우니까. 그것만. 제가 보기엔 이제 리턴을 한번 서서히 리턴 응답. 아니 근데 리턴은 여자 배우님들이 몇 명? 아 그럼 리턴 아니고 저거. 아니 어쨌든 우리 저 종훈 씨가 지금 뭐 이제 뭔가 어떻게 좀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멋진 아이디어. 아 좋잖아요. 태연 씨도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네. 아직 없고. 네, 소개해 주시죠. 호감 가는 분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애 안 하신 지가 꽤 되지 않으세요?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실례지만 마지막이.
네, 재작년 여름 정도에. 어, 진짜? 2년 여름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 뭐 아는 거랑 달라요? 아, 왜? 아, 저는 누나 계속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아, 너, 아니, 세호 씨 잠깐 이렇게 친구들은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어, 잠깐 두 분 사이가 또 약간 요즘 그 드라마 네. 밥살 잘 사는 분 정혜인 씨 아니에요? 아, 저요. 밥살도 저런 스타일도 약간 밥 잘 먹는 동생. 네. 밥만 먹는 동생이에요. 밥 잘 먹는 동생. 아 약간 느낌이 또 헤어스타일이 정혜인 씨랑 어 느낌이. 아니 그 누나가 이제 저희 친한 애가 왔는데 야 너랑 참 너랑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여자들이 안 만나줄까? 홍세호 씨가 얘기를 하셨어. 홍세호 씨가 그 누나가 만나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얘기했어. 뭐래요? 에이, 넌 뭐 그렇게 하니? 뭐 언니 보는 게 이야! 이거 이렇게 세호 씨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항상 매번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세호가 그래도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땠습니까? 이게 밥 잘 먹는 동생. 아니 뭐 동생이니까 네. 오늘 뭐 끝나고 어떻게 되십니까? 바빠요. 야 엄연경씨하고 똑같네. 아, 저 그래. 그럴 때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줘야 그럼요, 돼요. 그래요. 사실 홍수연 씨도 좀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기구한 그러네. 그런 배역을 좀 맡으시네요. 장옥정 사랑이 살다에서는 이제 장희빈에 밀려서 폐비가 되고 아유. 죽음을 맞이하는 인연 왕후 아. 기구하죠. 매드독에서는 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흑화하는 소름 유발자. 아.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차근차근 깜빵 생활을 또 하게 되는. 오늘은 그 이 특집이 그냥 깜빵 생활 아니에요? 네. 깜빵 공기들 예. 깜빵 공기. 예. 또 막상 그 악역을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뭔가 그 카타르시즘이 있죠. 왜냐면은 제가 뭐 평상시에 그렇게 나쁘게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욕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에 또, 네, 아,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게 또 너무 이제 과하게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욕을 하시거나 그러면 약간 좀 서운하거나 좀 속상하지 않나요? 연기를 잘했을 뿐인데. 그쵸. 홍수연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배역이 그런 맞아요. 건데. 가끔씩. 그 홍수연이 나쁘다 뭐 맞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에 상처를 받아 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SNS에도 그걸 올리셨대요. 뭘 올리셨어요? 본인이 제가 라임을 네. 맞춰서 아. 그 캐릭터 이름이 홍주였거든요. 네. 홍주는 미워해도 홍수는 사랑해달라고. 감독님은 라임은 아닌가요? 되게 예, 그냥 아 지금 좀 다솜 씨도 맞다고 그랬는데 왜 예? 아 그게 어느 정도. 진짜 실감 난다. 원래 저럴 것 같아 정도면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정도의 폭언들을 해요. 아, 예를 들면 왜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막 SNS로 염산을 뿌리러 오겠다. 뭐 이런 아, 그 그게 되게, 몰입을 해서? 네, 거기에 그 아, 네. 역할에 몰입을 해서 되게 그 보면은 조금 마음이 그렇죠. 좋지만 않은 그런 분들이 연기 영향을 받겠지. 그만큼 다솜 씨가 엄청 잘해서 그런 건데 저도 그 언니는 살아있다 장서희 언니를 알아서 언니랑 통화하다가 언니 다솜 씨 연기 되게 잘한다. 성격 어때? 이렇게 아 본인도 네, 물어보게 돼요. 저도 아. 연기자지만 아. 그 정도로 너무 어.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저기 드라마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시청 드라마 나오시는 분이 진짜로 신기하게 네. 신기하게 이거 세 개 다 봤어요. 아 그래요? 대충만 네. 안 보시더라고요. 매드동만 안 보고 저한테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입장해? 처음부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공주의 남자셨을 때는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으시다고. 아무나. 공주의 남자 보셨나요? 네, 봤죠. 왜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 저기 홍수연 씨, 저희 MC 오늘 좀 대답보다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오셨어요? 아, 왜냐면 공주의 남자가 조금 그래도 7년, 6, 7년 됐거든요. 꽤 됐죠. 안 됐잖아요. 네.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맡은 배역이 경혜공주였고요. 이렇게 경복지색 공주에서 이렇게 관비까지 떨어지면서 아버지를 잃고 또 동생 단종을 잃고 또 남편 정종을 잃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들을 떠나 보내는 감정이 느껴져서 그러네. 저절로 음식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렇네. 오, 진짜? 아니 공주 남자에서 그 경혜공주가 임신 중에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드셨다고. 왜냐면은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 그... 네, 대본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같이 연기했던 그 이민우 씨가 상대 배우였는데 보면은 그냥 눈물이 났어요. 오빠도 저를 보면 되게 짠한 얼굴로 항상 보시고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를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슛 들어갔을 때 딱 해질 무렵 찍었거든요. 그때 5분 만에 오케이가 나왔어요. 한 번에 오케이. 야, 근데 그 역할인데도 서로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랬습니다. 진행은 예능의 모습이 있어요. 그랬습니다. 예. 아니 그 인태경 씨도 좀 드라마 촬영이 처음이라 아무래도 이게 무대에서 이제 연기하는 거하고 이 네. 카메라 안에서 연기하는 게 또 약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약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예. 특히 또 힘들었던 게요. 이제 저는 첫 드라마하고 하니까 이제 나의 최상인 상태 때. 찍히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지. 막 그렇지. 바이오 리듬도 맞춰가면서 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와 뭐 한 9시간 10시간 되기는 뭐 너무 흔했고요.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9시간 10시간 기다렸는데 취소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좀 부업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냐?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뭐 조립을 한다든지 납땜을 한다든지 조금 박명수 씨도 여기 뭐 좀 부엌거리 갖다 놓고. 네. 뭐 이렇게 안 하실 때는. 예. 네. 도자기라도 좀 네, 그럼요. 집어오시면 어떨까. 왜냐면 너무 지금 제가 비효율적이라. 네, 도자기 좀 돌리면 도자기 같아. 그러니까요. 나사라도 좀. 예. 예. 되게 어려운 게 기다린다고 했을 때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진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정말 기약 없이 기다리는. 맞아. 뭐 그다음부터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를 찾아다오.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예, 해서 미모 다 포기했어요. 미모 포기하고 차라 오케이 일단 여기서 있자. 불르면 누워있다가 모자 쓰고 나가고. 그러면 거긴 저기 나오시는 배우들도 다 그렇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뭐 지진이 씨도 그렇고 김남주 씨도 그렇고. 글쎄요. 예능에서 잘 안 하는 글쎄요. 야, 피어드. 글쎄요. 이런 시간을 저희한테 잘 안 써요. 조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거기 나오는 그 김남주 씨와 지진 씨는 남녀 주인공 분들이셔서 이분들은 기다리는 게 힘든 것보다는 촬영을 너무 충분하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보다 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버티는데 지진 씨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진이 선배님을 한 6, 7년 전에 사석에서 뵀는데 그때는 인상이 굉장히 나는 주인공이야. 말 걸지 마. 나 이런. 아,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느껴져요. 네. 카리스마가. 말을 안 했을 뿐.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선 내가 제일 빛나고 주인공이어야 돼.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아, 그럴 때 전현무 씨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전현 씨한테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때. 바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까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셨는데 사석에서 뵌 거는 기억 못 하시고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때인데 그땐 제 촬영이 아니었고 네. 촬영장 현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와서 봐요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야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그 복 차림으로 갔어요. 근데요? 근데 지진이 선배님이 처음에 저를 딱 보자마자 인사 대신에 너 홈런 몇 개 쳤어? 홈런 몇 개 쳐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 참 재밌는 분이구나. 약간 목소리 욱하셨던 거 같아요. 아니요. 못 쳤는데.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욱한 게 아니라. 많이 맞죠?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하는 말도 아닌 거 같은데. 홈런 몇 개 쳤어? 나는 홈런 6개 쳤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6, 7년 전에 그때 이미지가 아직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아, 역시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랬었는데 역시 약간 주인공병이 있구나. 네. 근데 촬영 들어갔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네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근데 따뜻하다 못해 촬영 슛 들어가기 전에 정말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아 그게 또 불편하셨다고. 아 나는 좀 저한테 너무 예민해요 형. 진지하시는데 너무 말을 걸어서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야 너 운동 좋아하지 운동 좋아하지 너 암벽 등반 해봤냐 그것도 그래서 다 하시면서 그 산소 이 그 스프레이 지금 너도 한번 해볼래 뭐 정신이 하나도 야 드라마랑 이미지 너무 다르다. 네 그리고 그거 하시고 본인은 딱 하다가 슛 들어가면 전환이 빨리 되시네. 네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좀 감정을 갖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촬영 현장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았고 네.
많은. 근데 아까 에피소드 얘기하신 거하고 좀 결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태경 씨 예민한 걸로 결론 내리죠. 저는 예민하고 지진 선배님은 따뜻하고. 아, 그렇게 결론을 지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신 분이네. 한번 짓는 거 하면 5분 시간이 있어요. 아, 근데 뭐. 도전기... 아까보다 많이 예.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말도 빨라지고 있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예. 인태우 씨 페이스 조금만 더 함축시켜주면은. 아니, 말을 빨리 돌릴 수 있어요. 지진이 씨 얘기 좀 하셨지만 또 극중 주인공이 김남주 씨 아닙니까? 네. 그분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셨어요? 어,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셨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그 네네.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임태경 씨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가 첫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제 대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 홍소연 씨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있나요? 그렇지.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투리 시간을 좀. 네.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진이 선배님처럼 막 룰루랄라 하다가 갑자기 확 하는 분도 있지만. 맞아. 저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걸 갖고 가면은 더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못하고서 하는 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슬픈 씬 전에. 그래도 좀 저는 음악이라도 조금 들으면은 그게 좀 맞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씬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본인의 감정 상태를 좀 이렇게 그렇게 유지를 좀 하는. 아, 종훈 씨는 어때요? 윤종 씨 미리 누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아니 미리 혹시 종훈 씨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오리면 새로 나오시죠 이제. 지난번에 그 자리에 이윤석 씨가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러네. 언니 기운이 약간 자리가. 네. 아니 김남주 씨랑 그 상대 역할하면서 오히려 김승우 씨랑 더 친해졌다는. 아 그래요? 어. 미스티가 종방이 끝나고 김남주 선배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제 김승우 선배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스티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아, 네. 그러고 갔는데 저 보자마자 안녕 명우야? 그 이제 고혜란하고 하는 데서 그거 하시면서 그 장면에서 되게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그날부로 3일을 연속해서 술을 같이 아, 계속? 네. 그리고 사실 저희 포상 휴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른 날이 포상 휴가 가는 바로 전날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공항에 새벽 4시 반에 가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생각하고 저는 포상휴가를 못 갔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하시느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스태프들만 가고 아, 좀 그 아, 김승우 씨에게도 앙금이 있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 나한테 왜 이래? 아, 이거 없어. 나 오형이에요. 임태경 씨가 내가 보기엔 저기 그 우리 임태경 씨 우리 댁에 가시면 며칠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햇빛 중에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정글의 법칙 나가서 이제 다들 일하는데 제가 햇빛 중에서 나가서 오해가 그러면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능 다 보시겠네요. 오늘 뭐 해투를 위해서 선물 가져오셨다면서요? 아, 무슨 선물을? 아, 뭐 또 그런 걸 가져왔어요. 윤종우 씨가 뭐 선물 갖고 왔어요? 아니, 제가 가져왔는데. 박수 주세요. 오이, 뭡니까? 좋은데요. 윤종우 씨 무슨 또 이렇게 해투를 위해서. 성장 앨범이 아니겠죠? 아, 이거는 본인의 전매품 아니죠. 무슨 선물을, 종우 씨가? 종우 씨 뭐예요, 그게? 우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서해 서예 입문했는데 서예요? 서예를 배우세요? 허허 와와와와와 이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엄청 후회했어요. 왜냐면 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에이씨 하고 에이씨 뒤에 엄청 쌓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 아 저도 엄청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아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했었는데 이제 여군 동락이라고요. 같을 여의 임금군 그대군 한 가지 동 함께 동이라고 같이 있으면 네, 즐거울까. 그러니까 아~ 그대와 함께. 같이 함께 즐겁고 싶다. 해피투게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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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입문한 지 1년 되신. 너무 품격 있어요. 아, 품격 있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성장의 것보다 낫죠. 성장의 것도 얼마나 힘든데 성장하는 분위기가. 이걸 써야 되나. 야, 이거 저 진짜 우와, 귀한 선물 주셨네. 아, 근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원래 반대로. 아유. 원래 이게 반대로 사긴 방법이 있습니까? 네. 선물이 좀 귀찮네요. 그러니까 선물이 좀 한 분은 말이 기고 한 분은 적자가 너무 기네요. 선물을 정말 둘 다 너무 길다. 아우, 이거 좀 짧게 해오셨으면은. 아는 데만 1분이다. 네. 아, 원래 처음에 8자 쓰려다가 제가 4자. 잘하셨어요. 8자였으면 저희가 거의 아우. 아, 고맙습니다. 아, 얘기하신 대로 이게 이제 각자 그 맞춤 그 배역에 따라 이런 식으로 좀 악역이 이게 좀 그 본인이 표현하시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김순옥 작가님이 쓰셨던 악녀 캐릭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 캐릭터가 작가님이 너는 연민정보다 더한 악녀로 쓸 거야라고 하셔서 약간 날것처럼 거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봐. 이래서 저는 류승범 오빠가 했었던 그런 여자인 양아치?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본을 봤을 때. 근데 대본상에서는 걔네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라는 대본이었는데. 그게 대사예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템포를 빠르게 이렇게 치다가 걔네를 조질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명대사인데요. 네. 좋은데요. 네. 걔네를 조질 수 있는 기회라고요. 했는데 아, 조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작가님이 기립박수 쓴 거 아니에요? 네.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 이제 빵 터져가지고 다리야 너무했다 너.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도 이제 지나가면 조질 수 있다고요. 조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평소 좀 쓰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피소드를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투를 하게 된 거고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대사가 막 다다다다 협박을 한 다음에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요. 막 아시겠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되게 많아요. 완전 바뀌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분들하고도 있을 때 오늘 햄버거 먹을게요. 아시겠어요? 언니, 여기 메이크업 여기 수정 좀 해주세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해 못해. 이거 유행어다. 이렇게 장난으로. 좋네. 그러면 장난으로. 연기 연습. 윤태경 씨. 토크 기셨어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구간만 해주세요. 구간만 해주세요. 윤태경 씨, 말씀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글쎄요. 예능에서 안 나오는 글쎄. 호흡이 좋네. 글쎄. 예능에서 안 나오는 글쎄. 유행어 두 개네. 오늘 글쎄요 하고 아시겠어요. 이건 유행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부모님 앞에서도 양다리처럼 화를 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너무 촬영이 한 10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자다가 나가고 촬영이 되게 힘든 촬영이 많이 몰려 있었을 때였는데 마침 그날 딱 저녁 8시에 촬영이 끝나고 저한테 잘 시간이 딱 4시간이 남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근데 맨날 새벽 3, 4시에 이제 눕다가 8시에 자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딱 어렵게 잠을 청하는데 잠이 들랑말랑 했는데 그때 자면 이제 왠지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 있잖아요. 잠 타이밍.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현관에서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확 깼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동안 쌓였던 그런 촬영 스트레스랑 모든 게 거기서 이렇게 팍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거실에 나가보니까 엄마가 한쪽에는 등갈비찜이랑 한쪽에는 복숭아 박스 이만한 걸 힘들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엄마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기억해서 밤에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전 먹을 시간도 없고 집에 있을 시간도 없는데 복숭아 두면은 다 무르고 여름에 등갈비찜은 더더구나 이만큼 갖고 왔는데 먹을 시간도 없고 화가 너무 나서 그 딸을 왜 갖고 와? 먹을 시간도 없던데! 이러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미안해 엄마가 빨리 갈게 얼른 자려고 누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엄마가 황급히 정말 5분도 안 돼서 그걸 막 내려놓고 딸 먹이려고 그런 건데 딸 먹이려고 그런 건데 얼른 들어가서 누워 하고 엄마가 되게 쓸쓸하게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죠. 너무 후회도 되고 좀 죄송하기도 죄송해서 문자를 드렸어요. 엄마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드라마 끝나면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죄송해요.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직도 가끔 전화 오셔서 드라마 끝나면 효도한다더니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전화 오세요. 네. 오늘에 오늘. 네. 드라마 또 들어갔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살면서 네. 가장 엄마 모질게 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쳤었나 봐요. 아 그래도 참 그 어머님도 네. 또 그 마음이 뭔지는 아시니까 더 아마 네, 어머님께서 그쵸, 더 그쵸. 마음이 아프셨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윤종훈 씨도 네. 굉장히 노하우가 있대요. 어허, 그 악역마다 이제 연기가 다 다르다. 아 있겠지. 있겠지. 예 이렇게 조금만 좀 예를 좀 보여주세요. 예. 예를 들면 그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리턴 때는 예.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했었고 대사도 약간 내가 뭐 내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했었죠. 혹은 근데 재수없는 악역은? 재수없을 때는 그때 임시완 씨 괴롭히고 이제 얄밉게 뭐 할 때는 아니 왜 그랬어요 그거? 그냥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뭐 약간 이렇게 진짜 날라갈 뻔했다. 이거 그냥 날라갈 뻔했네 지금. 그죠? 얄밉지? 뭐야, 제가 선배한테 많이 맞았죠? 유행어예요? 유행어예요? 아, 이 지금 진짜. 아, 이런지 몰랐는데. 예의 없는 걸 싫어하죠. 굉장히 놀라신 거구나. 그렇지, 맞아, 맞아. 언제 딱 데뷔를 좀 우리가 알아? 형님이 미스티 하시잖아요. 그 모하네 감독님이 KBS에 계실 때 시리우스라는 4부작 단막극을 하셨었어요. 나오셨었죠. 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박형식 씨가 나왔잖아요. 네. 1인 2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인 2역이니까 이제 사실 OS 배우, 그러니까 오버숄더 걸리는 가이드 대역 배우가 필요했어요. 근데요? 그걸 우연찮게 제가 연락을 받고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 너만 달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지. 제대로 하고 다니라고 했지!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앞에 봐서 찍고 있으면 내가 서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가만히 있었죠. 형식 씨가 이렇게 막 연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진짜 뒷만 보이니까. 네, 뒷만 보이니까 갑자기 모하네 감독님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왜 배우를 불러요?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순간 어? 배우? 지금 나한테 배우라고? 진짜 오히려 화내는 사람의 배우를 본인의 기분이 되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나도 빨리 준비를 해서 연기를 준비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이제 저도 같은 역할이니까 어쨌든 1인 2역이니까 얼굴 안 나오지만 연기를 좀 해줬구나. 네, 가져와서 딱 했더니 대단하다. 모하네 감독님 굉장히 존중해주고 같이 연기를 나눠주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 장면 친구 지나가는 단역 같은 게 있는데 종훈아 너 얼굴 한번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 정신분이네. 저는 아직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반 좋은 양반이네. 아니 고시원 비용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단칸방에서 하셨는데 곱등이가 나왔다고. 아, 예, 그쵸. 그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3만 원짜리 그 굉장히 높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굉장히 이제 방이 이렇게 한 칸 있으면 옆에 조그만한 공간에 이제 씻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가서 씻는 건데 거기 이제 여름에 곱등이가 50마리가 막 있어요. 지겨워. 근데 사람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싫었는데 뭐 금방 적응하고 나니까 씻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찬물로 씻으니까 이게 애들이 엄청 타요. 그럼 이제 애들 피하는 걸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날은 제가 좀 몸이 어깨 같은 데가 좀 결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지지다가 그 뜨거운 물을 곱등이 딱 맞았는데 얘가 딱 쓰러지는 거예요. 곱등이가. 그래서 아 요거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마다 뜨거운 물로 고통을 수십만 원 이렇게 있으면 뜨거운 물 쏴 뿌려요. 애들이 다 기절, 울기죠. 그럼 이제 그거 모아가지고 하수구로 이렇게 넣어서 물 싹 하고 이제 저는 아주 깔끔하게.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밝아 보이는데. 제일 에너지 넘쳤어요. 너무 기뻤나 봐요. 오늘 유레카였어요, 진짜. 아니 그 사실 그 홍수연 씨는 드레스를 입으실 때 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아니 늘 저 기사가 메인에 걸리잖아요, 홍수연 씨 드레스 입고. 네. 진짜 키가 크시네. 여신의 여신. 진짜 멋있다. 여신이다. 늘 메인에 걸려 있더라고.
저런 드레스나 아니면 중요한 씬 촬영 전에는 반신욕을 많이 해요. 아, 붓기를 빼려고? 네. 반신욕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특히 청주 반신욕이라고 있는데 청주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얘 들었어요. 청주? 그걸 네, 마시는 거? 술이요. 네네네. 그 운동선수분들도 아, 예, 그렇게 피로를 좀 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소가 배출이 더 잘 돼요? 그거를 혈액순환. 네. 뜨거운 물에 붓고 하면은 노폐물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좀 뽀얘지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자주 하다가 요즘에는 한 병씩 다 넣어야 되니까 반병 내지 반병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네, 안 해요. 왜요? 왜요? 먹을 술도 모자라서. 그렇죠. 내가 먹고 하는 거나 넣어서 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네. 아, 그냥 맨날 목욕한다고 부으니까. 아, 얼마나 아까워. 아, 좀 아까우시다. 부어서 하셔 먹고 하나 또 갖다 드리시오. 열나는 건 비슷해요. 먹고 하나 내가 먹으나 열나는 건 비슷하더라. 신효과다. 오래 해보시니까. 아니, 다솜 씨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진짜?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통통했어요.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연습생 당시에 제가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어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가 이제 관리자분께 적발이 돼서 지갑을 뺏겼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뭘 못 사 먹잖아요. 제가 이제 700원 정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딸랑거리면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100원 여기다 넣고 100원은 오른발에 넣고 뭐 100원은 여기 뒷주머니, 100원은 여기 오른쪽 주머니 이렇게 넣어서 700원을 다 분산시킨 다음에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엄청 뛰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700원짜리 빵을 하나 사서 누가 볼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워낙 매니저들도 많으니까. 많고 많잖아요, 보는 눈이. 그래서 그 빵을 갖고 또 빌라의 한 주차장으로 또 가서 달려가서 와, 차와 차 사이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빵을 먹는데 와.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막 좀 그런 거예요. 서글프죠. 서글픈 거예요.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먹어야 되나. 한 번도 걸린 적은 없고. 걸린 적은 햄버거 시켜 먹었을 때 한 번 걸리고 이제 신스타 첫 데뷔 앨범 찍으러 간 자켓 뮤직비디오 그 자켓 현장에서. 앨범 현장에서 소품으로 초콜릿이 있었어요. 초콜릿이 있는데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세 달 동안 닭가슴살하고 바나나만 먹고 관리자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주성 가면서 여기 손에 초콜릿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숨겼어요. 숨기는 거 잘하네. 손에 이렇게 딱 숨긴 다음에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했는데 뭔가 관리자분께서 그거를 눈치를 채셨나 봐요.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한 칸밖에 없었던 화장실 들어가서 여기서 초콜릿을 딱 꺼내서 탁 이렇게 초콜릿을 깐 순간 관리자분이 화장실에 딱 들어오신 거죠. 입에 넣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다솜아 잠깐만 나와볼래? 다솜아 하는 거예요. 초콜릿을 이게 포장지를 열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문 바로 앞에서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 하고 일단 물을 내리고 그 초콜릿을 화장실 그 휴지 심 안에다가 초콜릿을 거의 무슨 그 비밀 요원이시네.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 그 휴지 심 안에다 초콜릿을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언니 하고 나갔는데 언니가 화장실을 뒤지더라고요. 화장실을 그 봤나 봐요. 설마 못 찾겠지. 못 찾겠지. 휴지통을 한번 보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지심 안을 딱 보더니 딱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초콜릿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보영하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시치에 가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뭐예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먹지도 않은 초콜릿을 누가 안에다 넣어놨을까? 다 먹은 껍질도 아니고 이렇게 버젓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저기 안에다 넣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진짜. 그래서 막 에너지 넘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표정 좋은데요? 넋이 나간 상태에서. 넋이 나간 상태에서 초콜릿 때문에 아, 나 이제 죽었다. 아, 정말, 야. 다이어트와의 사투였죠.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무 환경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잖아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 좋을 때가 있었다고 하시던데. 아, 작품 중에? 네, 작품 중에. 그쵸, 좀. 저 같은 경우는요, 영화는 영화다 했을 때 네. 아시다시피 주인공 두 분이 소지섭 씨랑 또 강지한 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촬영장 가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재밌게 찍었고 그게 촬영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는데 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무대 인사를 제 기억으로는 한 달 가까이 다녔었거든요. 지방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정이 들어서 맨 마지막 무대 인사 했을 때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이렇게 정이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게 오빠들이 잘 해주시고 해서 정이 들어서 막 슬프더라고요. 헤어지는데. 다솜 씨는? 저는 제일 밝고 유쾌한 배역을 하고 그런 장르였던 시트콤 장르가 제 또래 역할로 나왔던 최우식 오빠랑 박서준 오빠랑 박서준? 네, 야. 같이. 야, 우리가 너 지켜주는 거야. 그 자식 완전 바람둥이거든. 그래, 맞아. 야, 걔 트위스터 사진 보니까 뭐 여자 사진도 너무 많고 장난 아니야. 즐겁게 출근했겠네요, 그죠? 네, 그때 시스타 콘서트 준비하고 있었고 러빙유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예능이랑 광고랑 행사랑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어디 행사라도 지방 행사라도 갔다 오면 오빠들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너무 미안해, 오빠, 오빠들 나 때문에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했는데 야, 우리 너 없는 동안 되게 재밌게 놀았어.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되게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고맙네. 박서준 씨가 사실 대중이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다솜 씨 인기만 더 부러워했다. 저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때 저도 신인이었고 오빠도 그때 신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다솜아 힘들어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너 부러워. 넌 시스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시스타, 스타니까. 네, 시스타잖아 너는. 이렇게 인기도 많고 이렇잖아 이랬는데 속으로 뭐 어머지 않아서 오빠가 더 인기가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식 오빠도 서준 오빠도 지금 됐죠, 너무 다 잘 돼서. 현경 씨는 저희 출근할 때 좀 출근하는 맛이 좀 안 나겠어요, 그죠? 여기 뭐. 네, 좀만 늦어도 막 호통을 치셔가지고. 왜 늦었냐고. 얼굴들이 좀 이렇게 좀 박서준 씨와 많이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피곤해요. 저도 생각을 하면. 하게 됐다. 너무 좋아. 아, 좋아. 앞으로 이분들 앞에 어떤 코끼리 또 펼쳐질지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좀 앞으로 좀 계획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나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해피 투게더. 늘 건강하죠. 이번에는 검사 역할로. 잘 맞네, 잘 맞아. 연약한 느낌은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연기, 좋은 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 좋은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난한 흑기 역할도 잘 소화해내서 여러분들께 감동과 재미를 주는 배우 될게요. 현이야, 네. 꽃길만 걷자. 야, 선물로 우리 대신 한도 세트를 드려요. 우리는 청춘의 초등학생! 예. 오랜만에 저희가 굉장히 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분위기 좋아졌네요. 네. 저희가 나와 있는 분들 뜨거운 에너지로 우리 인천 분평점! 예. 잘구해 거의! 여기 모습 굉장히 흥이 넘치고 그런 곳. 실상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잘 뜨지 않습니까? 뭔가 예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반가수는요, 7년 속 메가 히트 심장 폭행범. 이게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7년 속 메가 히트면 그냥 히트가 아니고 메가 히트예요. 정답! 소녀시대. 네, 7년 속 정도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닙니다. 트와이스. 자, 김수영 씨. 트와이스. 트와이스. 맞네. 진짜? 정답! 오! 오! 트와이스. 아, 나 트와이스. 메가 히트. 아, 메가 히트였는데. 하면서 트와이스 노래는 매주 매번 저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엄청 지효가 진짜? 왜냐면 노래방을 좋아해서
사실 저희가 노래방을 가면은 꼭 저희 노래가 들려요. 저희 노래. 그래서 노래 조금 자신 있습니다.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옆방에?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문학까지 가서 막 되게 원래 몰래 보고 이랬는데 네, 남자지 여자 뭐 이렇게 봤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 들어가자면 난리 나는데 오늘 사실. 그걸 해보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방에서 저희 노래가 나오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멤버들한테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우 형이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옆방에서 노래 나오는 거 들으면서 뭐 여기도 해피투게더 팀 온 거 아니야? 아 약간 좀 제가 노래를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너무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네. 내가 노래하는데 들어가고 싶다 이런 적도 많았고 그러니까 네. 아, 나 노래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막 카메라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 혹시나 아, 아니 그 만약에 진짜 해투 촬영이면 어떤 가수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유 선배님. 아 지우 씨가 아이유 씨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나연 선배님도 아, 저는 김영철 선배님. 김영철이? 네? 따르는 개그맨? 네. 가요를 되게 좋아해요. 안 되나요? 아 진짜요? 안 되나요?를 좋아해요? 김영철은. 아 또 이거 방송 보면 영철 씨 또 문자 오겠네 나한테. 이만희 오빠야. 또 왔어 또 왔어. 반장이에요. 아 너무 반장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예. 그 사실 그 트와이스는 예. 아 뭐 진짜 뭐 모두가 인정하는 한류 스타죠. 근데 일본에서 특히 그 8개월 만에 네. 앨범 100만 장을 돌파했고 오리콘 차트 다음 차트 정상 오리콘 그리고 실제로 일본 그 가게 되면요 진짜 그 트와이스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많이 나옵니까? 네 어마어마해요. 일본어로 했어요? 일본어로. 네 일본어로. 자 아, 우리 그 트와이스는 어떻습니까? 좀 1등하고 먼저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분량을 좀 챙기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기록 보니까 여기 네. 이렇게 역대로 그 기록이 나오면 네. 계속 이게 네, 세워져 있죠. 있는 거죠. 있죠, 있죠. 저기 있고 싶어요. 아, 저기? 아, 들어오는 순간 딱 보면서 네, 아, 저기 있었는데. 이왕이면 사실 저걸 저 앞에 좀 깨봐야죠. 네. 이제는 그리고 기록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야. 자, 그럼 두 번째 방 한번 가수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요. 송중기도 울고 갈 월드스타 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 남자분인데요? 아, 춤이 좀 약간 나이를 드셨어요. 아니 저는 딱 알겠어요. 나 알겠어. 어떻게 말 안 할래? 아, 나 나도 말 안 할래. 나 말 안 할래. 나 알아. 알아.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대. 나 알겠어. 맞아. 나 알아. 목소리가 훨씬 달라. 저 그거잖아. 불의 명곡에서 막 1등하고 그러다가 중국 가가지고. 정답! 박수치! 정답! 황수영 정답이에요.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아, 아는 거죠. 정답. 너 이러지 말라고. 자, 박수영 씨. 너 정말 사람 이러다. 아니, 정답. 나 어제 억울해서 타다 죽는 거 몰래. 너 왜 그래, 진짜. 아니 그 황치리 씨 오기 전에 우리 네. 황치리 씨 오기 전에 난리도 아니었어 박수홍 씨가. 예, 네, 난 안 맞췄다고. 아니 나 진짜 아, 같이 편하기 싫어서. 네. 아니 앞에 불안해가지고. 예. 네. 아, 네. 제 노래 안 나올까봐. 그렇지 그렇지. 야. 아니 그리고 나도 이제 옆에 이제 네. 우리 저 트와이스처럼. 예, 우리 저 황채연 씨보다는 뭐 이렇게 아이돌이 아니 뭐 이게 다른 뭐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아 근데 중국에선 진짜로 예. 송중기가 울고 갈 정도로. 대부분 좀 그렇지만 이제 저희 뭐 보통 연예인 분들 이제 잡지가 나오죠. 나오죠. 예. 뭐 이제 면에 이제 앞뒤 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 면에 이제 송중기 씨, 다음에 황채연 이렇게 딱 뭐 나란히 예. 그 정도. 그리고 저기 공항 가잖아요. 네네. 예. 입간판 있어요. 아, 아 진짜? 아, 듀티프리. 아. 야, 성준이 이겼나 그러면? 아, 피왕철. 아, 피왕철? 아, 이게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예, 어딜 보나 뭐 매한가지니까. 예,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같이 나란히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예. 제 입으로 제 입으로 하면서 다 그렇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또 아, 저희가 해외 자주 가잖아요. 예. 공항석 이제 끌면서 가다 보면 이제 어? 치유리가 여기 있네. 입간판으로 아~ 자기가. 네, 처음에는 이제 딱 보자마자 사람 들뜰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거품이다. 이건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은 거품이 다 없어질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 굉장히 맥주 거품처럼. 저희 목욕할 때 보면 버블버블. 거품 맛있어. 야, 이게. 가시지가 않아. 가시지가 않아. 이게 샤워장에 누워있다가. 아,
물을 흐치면 거품이 다시 올라오고. 아, 이게 살아있네.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아, 가라앉아. 아, 야, 이거 좋아. 근데 그 황철 씨. 후 울면 거품이 다 이렇게. 황철 씨, 그 해외 인기 스타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온다. 아, 그래요? 진짜? 곽부성 씨도, 곽부성. 곽부성 씨 4대 초랑인데. 영상 하나 까달라고 연락 왔다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성이 형님께서 부성이 형님께서 이제 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시는데 투어 콘서트에 이제 영상 하나 이렇게 좀 해 보내달라고. 대단하네. 사실 아니 왕대륙 씨도 황철 씨 팬이에요. 아 대륙이. 예예 대륙이. 대륙이? 왕대륙이라고. 대륙이는 이제 저희 중국에 이제 훈안 TV에서 이제 프로그램 같이 했어요. 예. 그 약간 그 중국의 무한도전 같은 네.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근데요? 갑자기 그 제 방에 막 오더니 막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형 오시고쇼 잘 봤다. 나는 가수다 잘 봤다고 팬이라고 사진 찍어. 너무 호감형으로 생겼어. 나 그래 넌 나도 이제 뭐 호감형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같이 한번 멋있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한칸 찍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칸 찍어주고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했는데 웬걸 한글로 한국에 왔더니 뭐. 네. 소녀시대 하면서 막 그런 거야. 엄청 많았어요. 저 많이 찍어 놓을 거. 그 저 웬만한 사람들하고 많이 그러면 친구 관계가 있네요, 다. 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 이제 많이 놀랬는데. 나 진짜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대단해. 아, 그리고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면 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렇지도 않고 되게 독특해. 근데 지금 네. 겸손한 게 이 정도야. 내가 볼 땐 나연 씨도 그 황철 씨 라이브도 깜짝 놀란 적 있다고. 네, 저희가 시상식 때 같이 한번 네. 같은 시상식에 네. 갔었는데 그 리허설 순서가 저희가 바로 뒤였어요. 그래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리허설 하시는 게 목소리가 엄청 잘 들리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되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야, 목소리가 아침, 밤낮 새벽을 안 차는 일색이네. 그걸 떠나서 트와이스가 이렇게 칭찬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예. 예.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는 걸로. 그러면서 칭찬받았으니까 하나 해줘요. 네. 뭐, 트와이스 어때요? 너스레. 저희 주변에 네. 트와이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심지어 제 매니저까지 예. 아, 오늘 트와이스 나온다 합니다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애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애가 막 붕 떠가지고 핸들에 매달려서 운전을 막. 이게 쉬질 않아. 아 이게 잘하다. 비행기 타다가 망신당한 얘기 뭐예요? 아, 그 예전에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 내가 모르니까 처음 타보니까. 그러니까 아 친구 야. 비행기 탈 때는 이륙과 동시에 공기를 살짝 같이 들어줘야 엉덩이를 이렇게 싹 엉덩이를 이렇게 싹 자 이륙 싹 할 때 싹 들어줘야 비행기가 잘 뜬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실내니까 밀폐된 공간이다.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두 가지를 딱 떼니까 이게 낚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만 진짜? 얘기했으면은 제가 안 믿었을 텐데 두 개 얘기하니까 앞에 이것 때문에 야. 아무리 처음 타도 실내에서 신발 벗는 건 나도 알지. 근데 이거는 야, 참 나를 무시해도 너도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 그 딱 앞에서 되게 반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자세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신발을 쓱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으니까 신발을 왜? 그러니까 실내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있어요. 제주도 이제 가는 네. 비행기를 탔는데 네. 항상 그 비행기를 해외 나가다 보면은 식사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딱 타가지고 불렀죠. 자신 있게 딱 스튜디오에서 불러가지고 저기요 식사는 언제쯤 뜸은 내리는데 아, 제주도는 없죠. 제주도는 가지고 뜸은 내리는 없죠. 나오시는 분들이 트와이스에서 황치열 씨까지 해서 야 이게 남아 있을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한류. 그렇죠. 야 팀이네. 자 다음. 세 번째 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가요계 박보검 씨의 방이라고. 야, 누굽니까? 어, 이분도 남자분이네요. 어? 남자?
장미여관 그분 아니에요? 장미여관? 그 이제 육종환? 육덕환인가? 아 이거 지금 육덕환이 아닌데 육종환이 누가? 육덕환이 누가? 아 나 정말 진짜 너무 심하네. 아 이름에 다 육덕환이 누구예요? 육덕환이. 아, 내가 얘기한 거 좋아. 아 너무 노래 잘 딱 봐도 이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노래 잘한다. 일단 들어보죠. 좀 들어볼게요. 정승화! 아! 정승화! 정승화 아닙니다. 정승원! 정승원 아니에요. 비슷해. 다 왔어. 정소. 정승. 다 왔어. 정승이야? 정승. 정승 2조 판성. 자, 유희영 씨. 정승화. 자, 유희영 씨. 약. 정승. 약. 판. 정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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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래 너무 좋아해서 네. 어제도 지우랑 같이 들었어요. 엄명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엄명곡? 엄청 명곡이라고 아~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엄명곡? 신조어가 아니라 막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되게 다 아시는데 진짜? 다 알아요? 엄명곡? 엄명곡 알아요? 엄명곡? 엄자를 붙여요 제가. 엄청이라고. 예, 예. 이거 엄맛. 그러면 엄청 맛있다.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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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를 엄마인 줄 알았잖아요. 엄조 주면 엄청 좋다. 그럼 엄청 잘생긴 건 뭐래요? 엄잘. 엄잘. 엄잘생. 엄예. 엄예 엄청 예쁘다. 예쁘다. 엄골. 엄사. 엄골이 뭐야? 엄청 그런 거 같아. 하차가 하네. 엄골.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또 정승환 씨가 네. 음악 방송에서 그 트와이스의 그 핫쉐이커를 이거를 좀 리메이크해서 좀 부른 적 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평소에 너무 팬이어서 네, 진짜 그 이렇게 힘들 때 트와이스님들 이제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곤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이제 네, 음악 방송에서 한번 춤도 춰주셨더라고요. 네, 아 봤구나. 한번 진짜 찾아 한번 춤 봐라. 아 망세 좀 대단한데요?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변했으니까 변함을 제거 싫어 나는 잠깐만 정승환 씨 나 시력 검사인데 뭐 시력 검사 아니 나 이게 아니 엄청난 댄스를 한 줄 알았더니 아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것까지 한 거야 이것은 내가 잤다고 야 엄청나네요 자 우리 저 정승환 씨까지 한번 모셔봤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방 네. 가보도록 할게요 저랑 자, 팀이 됩니다. 지석진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방은 Let's Get It 허리케인 부릅니다. 예! Yeah. 네. 아, 목소리만 딱 알겠는데?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야, 아, 저거 알 것 같아. 저 뒷모습만 봐도 알 것 같아. 네, 저 뒷모습만 봐도 알겠는데. 힌트 주세요, 힌트. 누구야? 자, 힌트! 예. 네. 자, 두 분입니다. 나도 알아. 야, 제가 뭘 보냐? 야, 알아. 아니, 힌트요. 듀오예요, 듀오. 네. 둘이 팀이에요? 예. 팀이라, 팀. 아, 팀 둘만? 아, 둘이 팀. 다이나믹 듀오. 정답! 예! 예. 아, 진짜 뭐야? 아, 가비가 나왔다고요?
일단 저 오시자마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성 씨가 그러셨어요, 좀 전에. 다주가 한류스타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저쪽이 잔류라 그랬어요, 저쪽이. 다주도 한류예요? 잔류 아니야, 잔류. 잔류라니요. 아, 나는 되겠지.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류스타가 맞다. 왜냐면 그 요즘 그 힙합이 대세고, 다주가 얼마 전에 한류 힙합 문화 대상에서 대상 수상했어요. 문체부 장관님이 주신 때문에 이거 그 당시에 몰랐어요. 받기 전에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장도 있고 어느 정도 도장도 있고. 아 우리가 뭐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신력이 있는 걸로.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사이가 둘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최자 씨 꼴 보기 싫다고 개코 씨가 그렇다 그러던데. 근데 오자마자 너무 아니 오자마자 둘이 얘기가 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바로 안 돼. 어디서 그 얘기 들어오다가 이건 들어와. 우리가 내가 좀 이해를 해서 왜 우리 작가님들이 그냥 있는 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 다른 인터뷰할 때 뭐 속마음을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속마음을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요즘 그 엄골 예 엄청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엄골 엄골 좀 이상한데 엄골.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데뷔할 때는 그러니까 네. 그 듀오의 정석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홀쭉이랑 뚱뚱.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게 아 오랜만인데요. 재밌다. 뚱뚱이 홀쭉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팀들은 항상 오래오래 잘 돼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비주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 제대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살을 좀 많이 빼더라고요. 아 요즘 감량을 많이 했죠, 최재 씨가. 네. 본인은 못난 이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본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격 뜨고 넌 세트를 저는 컨셉을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네. 20년 걸렸어요. 네. 내가 유지하고 있었구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그냥 인터뷰 때 뭐가 좀 그러냐, 뭐가 엉꼴이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공인 줄 알고 옷도 공인처럼 입고 다녀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저도 그거 봤거든요. 어디서 네가 공연하고 하냐 막 이런 거 예. 댓글에 막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좀 코트를 최자 씨가 좀 많이 입으셨잖아요. 모폴라의 코트. 모폴라의 코트. 모폴라랑 코트는 모든 남자 기본 옷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자주 입지 않아요. 저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울리긴 한데. 근데 이제 표정까지 바뀌니까 너무 좋아.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표정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활동 초기 때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찍으면 이렇게 아 보통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익살 맞으면 얼굴 좀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잘해야 허세가 들어가지고 눈에 들리지 않겠어. 저는 옆에서 막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해요. 그러면 아 약간 보기 진짜 약간 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꼴이네요. 너무 꼴보셨고 항상 그때 잠깐 거기에 심취했다고 같긴 한데 요즘에 다시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포즈가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요즘에 다시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저 오히려 저 멤버의 자신감이 붙어가는데 우리 개코 씨는 흑채 때문에 건강장애. 어이 뭐예요? 왜 무슨 얘기예요? 흑채? 근데 뭐 저 제가 이제 탈모가 있어가지고. 아 흑채였어요? 지금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아 그래요? 미용실에서 이제 원장님이 머리를 좀 길러보라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저 계속 민머리였으니까. 네, 삭발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털이 너무 다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빠방이 더워지는 거 이상한 것 같아. 설이 없. 아무튼 이제 이렇게 머리를 좀 길었는데 좀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요. 뭐가 좀 안 되셨나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갑자기 어씨를 딱 부르시더라고. 야, 그거 갖고 와봐. 뭐가 이렇게 쏙 들어와. 근데 이제 후추통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거. 그리고 예, 나중에 색깔 좋은 걸 하나 고르더니. 머리 요리하듯이 계속 뿌리시는데 갑자기 막 커지니까 이제 뭐 까매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이제 밤에 클럽 공연이 있어요. 아, 갔어요. 네, 이제 공연하면 저희가 워낙에 이제 많이 뛰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관객분이 오! 먹물이 막 흘러가네. 우리 땀 때문에. 저는 몰랐죠. 전 땀인 줄 알았어요. 관객분이 어. 혼자 할로. 혼자 할로. 혼자 할로. 혼자 할로. 이제 등을 딱 닦아봤더니 시커먼 게 나.
많이 뿌리셨네. 원래 살짝만 뿌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날 가서 다시 이제 혼자 할로윈 다시 다 삭발을 하죠. 네. 아, 아니, 또 그 우리 네. 개코 씨 하면은 또 이게 네. 트레이드 마크니까 또. 아, 그럼요. 우리 다듀오 가정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 왜냐면 이렇게 녹화하는 지역이 인천이라서 조금 굉장히 좀 자신 있다고. 왜냐면 인천은 엄청난 힙합 분들을 많이 배출한 동네. 아, 예. 여기 누가 있습니까? 리더파워 BY. 아, BY도 시즌 시즌. 지난번에 의정부 같은 의정부가 힙합의 성지라고 윤미래 씨나 그쪽 네, 네, 타이거 쪽 그러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웨스트인스 싸움기 웨스트인스 힙합은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좀 약간의 또 힙합의 어떤 또 문화 아닙니까? 문화죠. 그렇죠. 아니 그 오늘 이 시점에서 노래가 오늘 나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쪽으로 봤을 예 뭐요? 싸이월드 배경음악 1위에요. 부끄러워하지 마. 아, 옛날 전직으로. 12년 전에. 도토리, 부끄러워하지 마. 싸이월드 배경음악 2위였던 전직. 아, 싸이월드. 싸이월드 배경음악 1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 당시에 싸이월드를 하던 친구들은 다 그 노래를 부를 가능성이 있죠. 아, 물론 그렇죠. 세상에 경찰 같네. 거기다 피처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피처링 넣어요? 피처링 많죠. 근데 이제 피처링은 이제 안 넣기로 한 거. 아, 빼요? 야, 왜 빼?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니야.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야 돼.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종종 당당하게 이제 다이나믹 듀오라는 타이틀을 건. 아, 이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피처링을 합치면 얼마나 돼요? 거의 한 4,500곡 와, 곡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얻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진짜. 정승환 씨도. 네. 정승환 씨도 이제 저 경연곡이 좀 많잖아요. 이거 네. 좀 넣을 겁니까? 어떻게 뺄 거예요? 경연곡은 넣어야죠. 에이, 경연곡은 남의 노래예요. 아, 저희도 단칼에 아, 근데 잘랐는데. 저는 다 넣을 생각이에요. 아, 그럼요. 야, 찬양합니다. 우리 저 황치리는 어떻게? 정승환 씨 타협하지 네. 마세요. 우리 황치열 씨 얘기 들어보세요. 지열 씨. 네. 되게 많아요. 저는 경연부터 시작해서 많죠. 너무 많죠. 많은데 네. 저 뭐 중국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막 뱅뱅뱅 같은 거. 아, 있지, 있지. 그럼요. 편곡을 해서 불렀었었는데 네. 여기 부평 사람들이 와가지고 샹페칠라이양 뱅뱅뱅 막 그 중국말로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일단은 거기서 만약에 하시면 해야죠. 다 해야지. 아, 만약 그거 아 넣으시겠다는 얘기죠? 다 넣어야죠. 아, 넣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거기 B.A.T. 황치열은 무조건 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시 그러면 자기가 부른 버전이 나왔을 때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설마 뱅뱅뱅 빅베이블로 거기가 아니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근데 아니 근데 자기 버전. 너무 실망스럽네. 이렇게 배짱이 없어서 어떻게. 아닌데. 그래 우리는 피처링 안 해. 안 해 우리. 그냥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많아. 일단 두 시간 후에 봅시다. 없다는 사이월드가 없었던 겁니다. 다 그런 거 없었어요. 전체적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트와이스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가 선배님들 비해 되게 적을 것 같아서. 근데 국수가 적어도 자잘한 알밥 떨어지는 거 지금 그래. 자잘한 알밥. 자잘하다네요. 여기 홈런볼이 오라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발라드 부를 날씨여가지고 아, 지금 다 발라드예요. 약간 요런 날 또 요런 네. 날 보시 이따 보시죠. 그럼 TT 무지하게 또 불러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시간이 흐르네요. 지금 다 발라드 부르고 계시죠? 아직 일단 그러면 좀 노래방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아, 힙합방이 하나 나와야 돼요. 자, 1번 방 한번 볼게요. 1번 방이요. 자, 발라드야. 발라드예요. 아, 진짜 많이 나오네. 둘이 들리시나요? 네.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부르다가 혼자 있나봐. 자, 내려주세요. 발라드예요. 정승환 씨? 발라드입니다. 아, 발라드가 강세겠네. 발라드죠. 발라드요. 이게 노래방이랑 만나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그 분위기에 취하고 싶다는 거. 어? 아, 힙합인데 이거? 곧 발라드로 갈 겁니다. 크러쉬 노래. 크러쉬 노래입니다. 아, 좋아요. 야, 야 크러쉬. 야. 자, 아, 이 방 좋아요. 자, 일단 내려주시죠. 아, 여기 자, 지금 아직까지는 있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초저녁이 받아 보니까 서서히 이분들께서 발라드나 각자 네. 익숙한 곡으로 이제 좀 서 몸을 그렇죠, 좀 푸시는 거죠.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지금 쭉 계속 어린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갑자기 50대 오고 안 그래요? 제자씨. 아, 저희가 30대.
40대까지 아. 커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을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아. 분들은 저희들의 근데 여기가 이제 보통 다 굉장히 뭐 직장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신데 굉장히 연령대가 좀 젊으신 편이죠, 다들. 네. 자, 여러분 그 가요계 한류스타 특집 각자 그 예상 퇴근 순위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매기셨는지 최자 씨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일 세신 분들이 트와이스 분들인 것 같아요. 트와이스. 맞아. 곡들이 너무 센 곡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 여성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한 곡은 부를 것 같거든요. 네. 제일 먼저 가실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요. 다음의 문제인데. 음악하는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본인 쪽으로 가면 슬쩍. 괜찮아요. 저 2위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듀가 2위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데 한 3위 정도에서 좀 많이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2위를 할 것 같다. 워낙에 종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위는요. 삼사는 의미가 없어. 사실 삼사는 두분 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오래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 번씩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라드들이 그 우리 개코 씨는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도 일단 내 노래가 어디? 일단 내 노래가 어디? 되돌리고 싶. 내 노래 한 번. 맞아. 같이 한번 불러줘요. 저거는 모르실 거예요 지금. 같이 부르면. 여기 황치열이 진짜 같이 부른다고 불가생. 근데 이 음악이 노래 부르는 게 다음 곡도 황치열 씨 노래예요. 진짜요. 저한테 어디요? 황치열 대단한 사람이구나. 황치열 여기 한 거 아니야? 제가 아는 사람.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 왜 사람 혹시나 사람 심었다고요? 혹시나 사람을 심었으면 너무 일찍 심었어요. 소리예요. 요즘 사람을 심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걸러내야 돼요. 네. 네. 만약에 혹시라도 네. 저희는 뭐 혹시 확률이 낮더라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저희들 또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풀었다면 너무 일찍 풀었어요. 네. 저는 진짜 뭐 그런 일이 없었겠어. 제가 네. 음악에는 굉장히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징크스가 있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노래가 나오면 물 꽁치라나. 이게 사실 저랑 눈을 너무 빨리 썼네. 너무 빨리 시작했다. 개코 씨 순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1위를 황치열 씨요. 갑자기 바로 바꿔서. 야!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날씨도 그렇고. 그렇죠. 원래는 트와이스 분들을 예상했는데 살짝 바꿔야 되겠네요. 2위는요? 2위는 다이나믹 듀오. 그렇지. 트와이스 왔어. 트와이스 앞에 다듀를 놓는 거예요. 컴퓨터 없이. 2위는 고정픽으로 받고 싶어요. 다이나믹 듀오가 그래도. 아, 뭐 2위 정도는? 3위는요? 3위는 아무래도 정승환 씨가 4위가 트와이스야? 트와이스를 4위에 둔다고요? 이제 발라드 쪽인 것 같아요. 트와이스를 4위에 두시는 거예요? 트와이스가 계시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 감독님 노벨을 실망했고 뜨끗한 그런 얘기인데 끝까지 계시는 게 아니, 뭐, 우리 카메라 말씀하셔서 많이 받으시네. 자, 다음은 정승환 씨 한번 가볼까요? 정승환 씨는 1위가 어떻게 될지. 네, 저는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1위를? 진짜요? 정말 노래방에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부르고 나오는 한 번은 부르죠 한 번은 한 번은 꼭 나오고 불렀어요. 한 번 나온다니까.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너무 좋아. 갑자기 사장님 되는 거야 이제. 이제 바로 그리고 그리고요.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이 1등을 하시고 이제 트와이스 이제 하시지 않을까. 이제 3위는요? 이제 3위는 제가 하고 싶고요. 네. 황철 씨가 네. 3위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네 생각을 얘기하고. 그렇죠. 먼저 아니 잘하죠. 잘했어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그 황철 씨는 어떻습니까? 트와이스가 이제 1등 할 것 같아요. 1위 할 거예요. 1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듀는 사실 저랑 원래 4위에서 다듀랑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세가 요새 다듀 시세는 좀 아니지 않나. 네. 아, 뭐 주식도 아니고. 철진아. 철진아. 다듀는 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막 링마벨 부르면서. 아. 그때 언제예요, 그때? 15년 전. 사이월드. 그때가 사이월드예요. 사이월드. 사이월드 그때. 저희는 비트코인처럼 돼야지. 시세. 요새 다듀 시세가 조금 안 좋아서 4위. 4위 다듀. 다듀. 아, 4위 다듀. 우리 우량주야 오랫동안 계속 괜찮았어. 도토리. 애플이에요. 아,
4위. 시즈가 요새 다들 시선을 좀 아리지 않나.